자, 베테랑어 중국어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라오쇼. 까오쇼는 고수. 그것도 비슷한 말이긴 해. 베테랑 고수, 달인. 뭐 비슷해요. 근데 라오쇼는요, 한 일을 되게 오래 한 사람. 라오쇼. 장인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라오쇼라고 말해요. 라오쇼. 라오쇼라고 얘기하고, 베테랑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라오쇼고요. 라오빙 그러면 노병은 죽지 않았다 할 노병. 라오찡옌 경험 많은 사람.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건 라오쇼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잭놀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첫 장면은요, 오늘 준비한 거 영상을 총 10개로 구성을 했는데 오늘 한 3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장면에 조태호 씨, 그 우리 그 재벌인 거 알겠는데 우리 그 재는 짓지 말고 삽시다. 그 장면 나오는 거 영화 시작하고 유아인 씨랑 황정민 씨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맞아. 무슨 파티, 무슨 영화가 이제 시작하면서 파티하는 거였는데, 극 중에 서도철과, 조태호의 첫 만남 장면입니다. 실제 만나는 거는 처음인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음성으로 쭉 들어보신 다음에, 저희가 반추엔더원티, 뭐지? 판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으로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이 중에서 몇 마디 정도를 중국어로 옮길 수 있을까? 그냥 넋놓고 듣지 마시고 중국어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잠깐만, 소리 엄청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밖에 들을게요. 그만해! 그만해! 나왔고요. 너 재벌은 이렇게 놀아야 되나? 나 가슴 뒤집어 엎었어. 죄송합니다. 재벌이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또 웃기 충만해 지금. 아, 우리 용사님 안 속으시네.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아, 멋있다.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오우, 와. 태호 씨,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짠할까요? 태호 씨, 근데 우리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짠할까요까지 11문장이네요. 여기서 여러분, 몇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맨 처음에 그극 중에서 유아인, 나중에 얘가 유아인, 애기 임신하고 막 이랬죠. 유아인 씨의 여자친구로 나왔던 여자 이름 모르겠다. 그 배우가 첫마디를 얘기해요. 이름이 뭐지? 타자 什么名字啊? 이래 뭔지 모르겠네요. 자, 궁금하다. 중국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만 말고, 맞아, 임신했는데 버렸어. 맞아. 유인영 씨가 첫 마디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만 들어볼게요. 그만해! 그만해! 이거 별거 없어요. 그만해! 부터 해볼게요. 극중 이름 몰라. 전혀 안 나왔던 것 같아. 자, 그만해. 여러 가지를 번역할 수 있어요. 그만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뿌여! 됐어. 싫어! 뿌여! 싫어!고요. 캐슈카트님이 쓴건 너무 가벼워. 자,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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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이거는 이제, 스탑, 스탑, 멈춰, 멈춰. 이런 거는, 그만해. 할 때, 스탑 하는 거는 택시 탔을 때, 팅, 팅, 팅할수 있고요. 쭈쇼 좋은데요. 약간 건방져요. 쭈쇼는, 그손 멈춰. 이거라서 조금 건방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극 중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만해. 꼬울러. 꼬울러. 라고 나왔어요. 꼬우는 이미 충분하다. 러는 충분하게 되었다. 꼬울러, 비에똥 움직이지 마. 그건 형사가 총 들고 움직이지 마. Don't move, 비에똥 하는 거고요. 이거는 꼬울러. 이게 극 중에 실제 쓰인 자막이에요. 뿌여, 停下来. 너무 어색하죠? 뿌여, 싫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모녀님이 쓴 거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잭눌님이 쓴 것도 되게 이상하고요. 진짜 이상하고요. 꼬울러. 그 정도 했으면 꼬울러. 됐어요. 자, 이 장면은 이제 우리 꼬울러. 요거는 그냥 꼬울러고 넘어갈게요. 꼬울러. 여러분, 그만해. 꼬울러. 제가 맨날 너무 컨텐츠를 너무 막 계속한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 팬이 꼬울러. 오늘 꼬울러. 오늘 충분해요. 충분해요. 꼬울러. 라고 쓰면 돼요. 꼬울러. 그만해.
충분해 라는 뜻입니다. 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막 술을 막 만 땅으로 채워줄 때 아 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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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어 충분해 충분해 어 됐어 됐어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하면 꺼올라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냥 아 꺼올라 꺼올라 그러면 아니야 충분해요 충분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하오 하오. 자 그럼 뒷장면도 들어보세요. 막 괴롭혀 얘를 이렇게 막 괴롭혀 엄청. 뭐 재벌은 이렇게 놀아야 되나? 어? 자, 뭐 재벌은 이렇게 놀아야 되나? 라고 했는데요. 아, 수알러는요 됐어! 예요 그냥 수알러는 이거예요. 나, 야 저 여자 예쁘지? 저 여자 친구 있대. 그럼 수알러. 아 그럼 됐어. 이거는 충분해. 이제 다 하지마 충분해고요. 수알러는 그거는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가장 어울리는 말이 꼬올러라고 생각해서 꼬올러 준비해 드렸고요. 두 번째 문장, 재벌은 이렇게 놀아야 되나? 막 여자들을 막 괴롭혀. 여자 막 가슴에다가 막 얼음 집어넣고 막 억지로 과일 막 먹이고 막 케이크 얼굴 막 문 대고 막 생 난리를 쳤어. 그리고 나서 이제 형사 얼굴을 보면서 재벌은 뭐 이렇게 놀아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선 재벌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영화 자체의 재벌은 자이파라고 나와요. 영화 자체에서는 그냥 재벌을 한자 그대로 자이파라고 재벌 번역을 했는데요. 자이파는 약간 서면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푸알따이가 요새 되게 핫한 말이에요. 푸알따이는 뭐냐면 푸 돈이 이대. 그러니까 이 솔직히 여기도 조태호가 잘나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 아빠가 제 대기업 총수고 그냥 금수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금수저의 의미로 요새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후알따이. 그러니까 자이파는 우리말에 재벌 느낌 그대로고요. 후알따이는 뭐 금수저는 이렇게 놀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느낌을 선택하시면 돼요. 후알따이라고 쓸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무미건조하긴 하지만 자이파 그대로 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자이파 어떻게도 이렇게 놀아야 되나? 그러면 자이파 재벌은 요 이렇게 어떻게 써요? 이렇게 这么这样这么这么玩吗? 玩 놀다죠. 거의 다 맞네요. 후알따이这样玩吗? 오 따동님 둘 다 맞아요. 저양 얼마? 저머 얼마? 둘 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양 저머 또 거의. 자, 답 확인해 볼게요. 자이파요 저머 얼마? 자이파요 저머 얼마? 뭐 재벌은 저머 이렇게 얼마? 놀아야 요 합니까? 후알따이요 저양 얼마? 라고 쓸 수 있고요. 자이파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재벌이란 뜻도 있고 뭐 신싱 자이파 그러면 신흥 재벌 한국 자이파 한국 기업의 재벌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후알따이는 신조어예요. 그래서 재벌 2세 금수저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후알따이 금수저 여러분들은 흑수저 정알따이 후알따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약간 비하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다 정알따이죠. 내 꿈은 푸얼따이였는데 아빠가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 정얼따이가 될 수 있어요. 푸얼따이의 반대말은 정얼따이. 그래서 이거는 흑수저 정얼따이. 이거는 금수저 푸얼따이. 我是印度人 손으로 먹어. 不是정얼따이我不是정얼따이. 그쵸 뭐 정얼따이도 아니고 푸얼따이도 아니고 그냥 나는 我是我 정말 무슨 얼따이. 어쨌든 2세대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2세대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我们是我们. 페이햄 최몇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페이햄 최몇이 뭘까? 하하오. 자 그럼 다음 대사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 대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제 상 뒤집었고 올라가. 죄송합니다. 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재벌이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기다리지 않을게요. 자, 이때는 不好意思 어색해요. 不好意思는 약간 유감스럽네요. 부끄럽네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할 때는 对不起. 不好意思는 약간 不好意思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울리지 않아. 对不起. 뭐 좀抱歉. 이 정도로 很抱歉. 对不起. 이 정도로 쓰면 되고요. 여기 실제 영화에서는 对不起로 번역이 됐어요. 이거 다 쓰실 수 있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 다 뒤집었고 상에 올라와서 对不起 죄송합니다 对不起 不好意思 어색하지 좀 어색합니다. 혹은 对不起 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抱歉, 真抱歉. 약간 비아냥 걸면서 말하는 거니까 真抱歉, 真抱歉. 真道歉,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요. 道歉, 抱歉, 이 정도로 쓸 수 있고요. 여기는 对不起, 对不起 쓰시면 되겠습니다. 对不起는 틀렸고요. 对不起 정도로 쓰시면 돼요. 对不起. 자, 재벌이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재벌 그대로 쓰시고 이렇게 밖에니까 부사 중에 텔레비처럼 생기 뭐뭐 밖에를 쓰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 재벌이 이렇게 밖에 못 놉니다. 자이파 자이자야완. 어, 맞아요. 기가토 기가 머시갱이님 쓴 것도 맞고요. 자이도 맞고요. 질도 맞아요. 자이. 그리고 할 노는 것도 배워야 놀 줄 알죠. 짠 뻔치에. 오, 정답 나왔네요. 자막 그대로예요. 자, 자막 있는 거 그대로예요. 짠 뻔치에 아니면 뚜에부치. 자이파 재벌이 지회 쩌양왈 지회 쩌모왈 쩌양왈 쩌모왈 쩌모왈 지회 쩌모왈 쩌모왈이 발음이 난 더 편해. 쩌양왈 보다 쩌모왈 발음이 편해서 바꿀게요. 후알다에 지회 쩌양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능원동사를 능이 아니라 회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는 것도 배우면 늘어요. 노는 것도 많이 쳐놀면 그 노는 게 되게 놀매 질이, 놀매 질이 올라간다? 놀매 질. 그러니까 노는 거에, 노는 것도 늘어. 그래서 중국에서도 특이하게 논다는 걸 넝을 쓰지 않고 호에이를 써. 어, 그치, 노는 것도 배워야 돼. 그러면, 야, 쟤는 되게 뭐 책만 보고 놀 줄을 몰라. 라고 하면, 타 뿌 호에왈. 이라고 써요. 타 뿌넝왈이 아니라, 뿌 호에왈. 그러니까 쟤는 노는 방법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은둔형으로 지내면, 타부회왈이라고 쓰죠. 근데 뿌넝왈은 무슨 뜻이냐면 뿌넝왈은 오늘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뭐 어제 막 너무 과음을 했거나 그래서 못 놀 때는 뿌넝왈. 근데 제가 얘가 막 잘 놀고 못 놀고 할 때는 뿌회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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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이파 지회 쩌모왈. 죄송합니다. 对不起. 자이파 지회 쩌모왈. 어, 맞아. 그런 의미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도 먹는다고. 다 쩐회왈. 니 회왈마? 게임할 때도. 어, 너 게임할 줄 아니? 요새는 게임도 배워야 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이파 지회 쩌모왈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어, 넘어갔어. 지회 쩌모왈. 对不起.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많은 표현이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 봄용이 날사님이 쓴 게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칭, please, 칭, 용서해 주세요. 유에, 유에냥. 이성, 사성, 칭, 유에냥. 와. 저도 이게 되게 좋은데요. 이게 아마 번역하신 분은 제 생각에는 번역이 살짝 뒤에 어색한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한국인이 번역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뒤에 뭐 제 백은 뭐 하나님이냐? 그런 번역이 나오는데 이 번역가는 제 백은 하나냐? 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닌 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직역해가지고 징 용서워 라고 썼어요. 징 용서워. 그러니까 정말 한자 그대로 이렇게 이 사람은 칭롱슈어라고 썼는데요. 나는 이 말은 잘 못 들어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거래처랑 이메일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한테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외량워라고 얘기하지 한자 그대로 용서라고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여기 이 자체에도 용서하다라는 뜻 자체에도 호인씨 그거 없어졌네. 잠깐만요. 사전 떠난 게 있는데 아까 여기에 써있는 롱슈라는 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오지도 않죠. 용서 용서 나요와 롱슈 슈슈 자부따오에 여깄다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키보드에도 안 나올 만큼 빈도가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량으로 바꿀게요. 징 예량 이걸로 바꿀게요. 예량 용서하다 양해해 주십시오. 징예량워. 징예량워로 바꿀게요. 이 실제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징예량워. 번역기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막 떨어지지 않는데 일단 후반에 가면 조금 오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재밌어. 우리가 꼴랑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남의 번역한 거를 좀 평가하면서 막 오역을 찾고 그걸 우리가 다시 해보는 거?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서
컨텐츠 되게 재밌게 준비했어요. 자, 징 외량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문장. 되게 비열하게 나오지. 아,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어,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라고 했고요. 우선 형사라는 말부터 알아야 돼. 어, 이거 진짜 되게 비열해.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요 장면은 초급자가 하기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속다라는 표현도 모르고 우리 형사도 모르니까. 형사는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형사는 형법할 때 형을 쓰고 징차 할 때 징 써가지고 싱징이라고 쓴대요. 싱징 이렇게 쓴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초급자고 그냥 번역을 해보는데 그냥 의의가 있으면 이렇게 션디아오님처럼 징차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몰라, 나는 경찰과 형사의 차이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전 사실 경찰과 형사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징차라고 징차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건 완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싱징으로 바꿨으면 될 것 같아요. 징차하고 싱징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요.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는 한국에서 경찰과 형사가 같이 쓰면 안 되는지 어떨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은 혼날까봐 그냥 싱징으로 쓸게요. 일단 싱징으로 쓰고,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라고 했는데요. 속다는 중국어로 샹땅이에요. 그때 한번 해줬는데 이거 샹땅 속다. 속다란 뜻이 있어. 이 자체가 내가 속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피동사는 필요 없어요. 차부터 설명해 주세요. 차부터 나오면 거의 환 징차 비슷하야. 그냥 징차라고 해도 돼. 워먼 그쵸. 근데 여기서는 나의 아니고 우리 나의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형사 양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고 워더 말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워더 말고 우리. 우리 학교, 워먼 쉐시어, 우리 집, 워먼 지아. 그러니까 워먼 우리 형사님, 워먼 싱지앙. 와? 오, 워먼 싱지앙. 안 속아. 그럼 앞에 어떤 거 쓰면 돼요? 아니다. 속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뭐 써야 돼? 워먼 더, 그때 워먼 싱지앙. 오, 워먼 더 싱지앙. 부상당에. 워먼 더 싱지앙. 부상당노. 속지 않네. 이렇게 안 속으시네. 이렇게 어기까지 넣어가지고 워먼 싱지앙 부상당노. 근데 얘네들도 근데 번역을 보다 보면 어떤 씨는 징차라고 하고 어떤 씨는 싱징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워먼더 싱징 부상당노라고 했어요.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먼 싱징 부상당노. 우리 형사 양반 안 속으시네. 워먼 싱징 부상당노라고 얘기했어요. 상당 속다.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부상당으로 쓰면 돼요. 부상당. 워먼 싱징 부상당너. 很好.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다음 장면. 요게 되게 메인이에요. 메인.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요게 거의 뭐 핵심이죠. 이번 신의 핵심이죠.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아까 베테랑이 먼저 알려드렸어요. 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한 사람. 한 손으로 이 손으로 그 일을 되게 오래 했어. 그러면 니 실거. 맞아요. 시거. 이게 거를 쓰는 건 약간 중국인들이 언어 습관이에요. 자, 션디어님, 라오슈는 생쥐. 요거는 생쥐. 이렇게 이빨 나오네. 이거는 생쥐. 그 위에 거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참 다르죠. 생쥐와 베테랑의 차이예요. 와, 니就是 라오쇼와 라오쇼와. 다 맞아요. 니是个 라오쇼와. 니是个 라오쇼와.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라오쇼와 라오쇼. 뭐 요정도로. 자, 션디아언니 빼고 다 정답입니다. 확인할게요. 我们警察不相当了是老熟啊老熟啊是老熟啊老熟 라고 얘기했고요. 거를 쓰는 거는 실제 중국인들이 약간 습관이에요. 그래서 와, 한 사람의 베테랑이 쎄 이렇게 얘기할 때 我是个老熟你是个老熟 이렇게 써서 괜찮아요. 你是个老熟啊老熟你是老熟啊 여기서는 是老熟啊老熟 강조해가지고 是美女呀美女是老手啊老手是老师啊老师是学生啊学生 就 강조해가지고 이거네 이거야. 뭐 帅哥呀帅哥是帅哥呀帅哥 我是哪一部吗나呀哪一部吗나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서는 是老手啊老手에서 베테랑이시네 베테랑으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아, 멋있다. 오, 멋있다 라고 했어요.
멋있다. 방송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멋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멋있다. 이거 앞에 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됐다. 이렇게. 오케이. 오, 멋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好看은 예쁘다. 보기 좋다. 好帅啊. 해도 괜찮고요. 对, 帅 들어갔으면 절반 성공이에요. 帅. 자, 오, 근데 이거를 약간, 오, 멋있는 기운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帅, 치를 많이 써요. 이렇게, 김수현이나 아까 포스 있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답변 볼게요. 오, 짠시, 帅气야. 오, 짠시, 帅气야. 이게, 漂亮, 치라고는 안 쓰는데요. 남자한테는 얼굴이 딱히 막, 와꾸가 좋아서 잘생긴 게 아니라, 막, 멋있는 기운이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막, 포스 있고, 포스란 말 따로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잘생긴 기운이 있는 거 여자한테는 피아오량 치야 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남자한테는 오 감탄 한번 해주고 오 쉬이 치야 쩐 그 진짜니까 쩐 쉬이 치야 쩐 쉬이 치야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오 쩐 쉬이 치야 오 멋있다 쩐 쉬이 치야. 여자는 그냥 오 피아오량 하오 피아오량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자한테는 얼굴이 딱 잘생기지 않아도 뭔가 잘생긴 묻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알죠? 잘생긴 묻은 느낌. 뭔가 정말 강동원 같아서가 아니라 막 뭔가 분위기 있어, 포스 있어 라고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죠. 쉬이치야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포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는 팔 라고 해요. 타짱이요 팔 언포스 언팔 이렇게 팔 이게 포스예요. 타짱이요 팔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 연예인 포스 그러면 밍싱 팔 뭐 이렇게 이건 진짜 신조어예요. 이거는 진짜 학원에서 안 알려요. 좀 진짜 이거는 내가 숱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알고 있는 거. 자 타 쩐요 밍싱 팔 그러면 오 연예인 포스 BJ 포스 BJ 팔 뭐 오빠 팔 무슨 팔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쉬이치는 잘생긴 느낌적인 느낌 찐텐 BJ 하피 하오피언이랑 고맙습니다. 자, 아 쩐시 쉬이치야 라고 쓰면 돼요. 쩐시 쉬이치야 빨 아니고 팔 FANR 이거는 중국인이라고 해도 조금 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니 타이 쉬이치야 요거는 일반적으로 남자한테 어울려요. 쉬이치 아니면 이런 거 개쿨 할 때 막 별풍선 팍 치고 막 리액션도 원하지 않아. 어, 쩐 쉬이치야 라고 쓸 수 있어. 내가 방송에서 하지 않았어요? 쩐 쉬이치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조태호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약간 약반 것 같고 보이게임님 고맙습니다. 약간 약반 것 같고 막 형사가 느끼기에 좀 촉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사가 얘기해요.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조태호 씨 참 재밌게 사시네. 자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라는 표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왜 됐다 안 됐다 해?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배운 거 사는 정도가 재밌다. 자 사는 정도가 정도 보어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그 동사 뒤에 뭐 쓰면 될까요? 오! 근데 재밌다. 카이 씨는 즐겁게 사시네. 마음을 열고 사시네고요. 재밌게. 재미있어. 우리 방송 재미있어. 꿀잼이야. 라고 배웠잖아. 저번 주에 꿀잼 배우지 않았어요? 꿀잼 넣으면 돼요. 자, 니 후어더, 허? 후어더. 헌 재미있어. 구형구형 다 나왔어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오, 조태호씨. 赵太武. 조태호씨 후어더 쩐 요이스.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조태호씨 실명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赵太武的太武. 사람 이름이 많이 쓰는 우. 사는 정도가 후어더 사는 정도가 쩐 요이스 아 쩐 요 약간 비아냥거려야 돼. 赵太武 후어더 쩐 요이스 아 赵太武 후어더 쩐 요이스 아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10번 되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혜리님 일반적으로는 정도보 어떠를 쓰셔야 되고 보티첼리님 마찬가지예요. 사는 정도가 근데 요새 중국인들은 이걸 많이 무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문법적으로 HSK 보려면 정도보 더 알아야 되니까 알고 갈게요. 후어더 니 후어더 쩐 요이스 아 赵太武 후어더 쩐 요이스 조태호 씨 참 재밌게 사시네. 후어더 我写的对 후어더 HUO 검색하세요. 후어 생활할 때 활자예요.
생활하시는 게 참 좋아 보이십니다. 칼라이, 짜오타이오, 니 후어더 쩐 요이스 아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태호 씨한테 이제 충고하는 거죠. 네? 오우, 와, 태호 씨. 자, 태호 씨, 태호를 불러요. 조태호 씨 이름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진짜 같지 않아요? 진짜, 진짜 형사가 어린 철없는 애한테 하는 말 같아. 자, 태호 씨 불러볼게요. 그냥 이름 부르시면 돼요. 타이오, 에, 타이오. 근데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라는 말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런데, 구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구어에서 많이 쓰는 거, 에, 그쵸, 에, 타이오, 에, 타이오, 무구어. 여러분 아는 거 다 써보세요. 그런데, 나머는 그러면이에요. 자, 소이는 그래서죠? 진짜. 자, 밀크하키님, 태호씨, 그래서 우리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진짜 어색하죠? 고용규님,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죄는 짓지 맙시다. 어색하고요. 정답은, 但是이고요. 但是, 可是, 不过, 다 맞지만, 인신탄강치님, 오랜만 정답. 아까 쓰신 수호이는 안 돼요. 하이스, 아무래도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아무래도 죄 짓지 않고 사는 편이 좋겠다.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색하죠? 하올라, 하올라. 하올라, 하올라. 라고 네가 나한테 말하면, 알겠어, 알겠어. 적당히 해. 라는 의미죠. 자, 하올라, 하올라. 위험합니다. 하올라, 하올라는요, 어떨 때 쓰냐면, 남친, 여친 싸우다가, 네가 그때 어제 메시지 들어왔어. 너 어떻게 할 거야? 하올라, 하올라. 알았어, 알았어. 듣기 싫다 이거지? 자, 하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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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올라. 다 같은, 이런 느낌이다. 니에, 니에. 니에, 니에. 니에, 니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태호씨, 근데, 但是. 우리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자, 근데, 但是까지 나왔고요.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아까 뭐 살다 뭐예요? 살다. 살다는 생활하다 할 때 후어였어요. 그러면 살 때 죄는 짓지 맙시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요. 후어다 쩐 요이스. 다요. 但是 살아가다가 살면서 우리 그때 배웠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살고 있어. 살아가는 상태에 있어. 우리 그때 배웠어요. 왕초보 방송에서. 나는 널 지켜본 상태에 있고, 나는 쓰는 상태에 있고, 난 지금 방송을 하는 상태에 있지. 그러면 아니 냅다가 그래도 냅다 그렇죠. 후어져. 그렇죠. 후어져. 후어져. 여기다 보이죠. 아, 但是 후어져. 살 때 살아가다가 하지 맙시다. 후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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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지 맙시다. 不要. 不要. 죄를 짓는 거는 犯罪예요. 범죄. 이 자체가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다는 동사예요. 不要犯罪啊. 不要犯罪哦. 정도로. 不要犯罪哦. 不要犯罪哦. 여기까지만 써도 맞고요. 어울리는 감탄사를, 어울리는 조사를 쓰자면 不要犯罪哦. 정도 쓰면 돼요. 맞아. 活着, 活着. 你不要犯罪啊. 但是, 太后但是我们活着. 不要犯罪. 네, 니 후어자 不要犯罪. 근데 연기 진짜 잘하지. 이런 표정 보면 진짜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아까 구용구용이 나한테 했던 거 니에 니에 헐러 헐러 약간 헐러 헐러 뭐 너님 떠드세요 지지세요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게요. 진짜 연기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답변 보겠습니다. 답변은 자, 허자 살아가면서 不要犯罪哦. 니 不要犯罪哦. 자, 죄는 짓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분위기 어색하니까 짠할까요? 짠할까요? 라고 해요. 되게 또 막 애교 부리면서 막 교태롭게 막 싸지아오 떨면서 막 짠할까요? 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씬 짠할까요? 여기까지 첫 씬.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건데 할까요?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허저 不要犯罪요. 자, 깐 하면 원샷 하는 거고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 깐베마, 여 깐베마, 깐베 해야겠죠? 라고 얘기한 거죠. 여 깐베마, 깐베가 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치얼스 하는 거, 장끼리 부딪히는 거. 그러면 여 깐베마, 여 해야 할까요? 여 깐베마.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지금 막 분위기 파악 안 되게 막 치얼스 할 수는 없고
아, 한잔 해도 될까요? 제가 잠깐 펑 할까요? 라고 할 때, 야, 깡베마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야, 깡베마. 혹시 상대방이 별로, 아, 됐거든요? 할 수도 있으니까, 야, 깡베마. 라고 의중을 친절하게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있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시, 베테랑 나오셔. 첫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만해! 그만해! 꼬올라! 너 재벌은 이렇게 놀아야 되나? 잘 봐요, 짱어, 알마? 죄송합니다! 대부치! 재벌이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잘 봐, 증거해, 짱어, 알. 징이 연량워. 자이바 지회 점어왈 바꾸세요. 아, 우리 우사님 안 속으시네. 어머, 시행진 부장다. 베테랑 나오셔. 아, 멋있다. 오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오우, 와, 태호 씨. 근데 안시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我这 부양 반주요. 짠 할까요? 要干杯吗? 자, 여기까지 11문장 봤는데요. 어려워요? 뒤에 것도 요 정도 레벨밖에 안 돼. 근데 뒤에는 약간 욕설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요. 어 정도 어때요? 너무 어려워? 타이 남아? 怎么样? 할만해요? 얼 많이 늘었네. 시기 많이 늘었어. 재밌고 할만합니까? 할만하지. 여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만해. 꺼라. 재벌은 뭐 이렇게 놀아야 되나? 잘봐. 아니면 후알다요. 쩜어 왈마. 죄송합니다. 쩜 되부치야. 쩜 抱歉. 약간 쩐을 넣어가지고 약간 비꼬는 거지. 아 진.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알겠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真对不起呀. 真抱歉. 才法只会这么玩. 才法가 이렇게밖에는 못 쳐놓네요. 只会这么玩. 真对不起. 내가 이렇게밖에 못 입겠네요. 我只会这么穿. 이렇게밖에 못 입어서 죄송합니다. 정도로 쓰면 되고요. 용서해주세요. 请原谅我. 请原谅我. 중국에 얼마나 있었어요? 1년 있었어요?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어머, 시행징, 不上当呢. 아니면, 我们, 警察, 不上当呢. 자, 베테랑, 이시네, 베테랑. 是个高手啊. 혹은, 是个老手啊, 老手. 쓰면 되구요. 오, 멋있다. 여기 할 땐, 真帅气呀. 오, 真帅气呀. 그리고,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你活得真有意思. 活得真有意思. 태호 씨, 근데 쟤는 짓지 말고 삽시다. 但是,不要犯罪哦. 活着不要犯罪哦活着不要犯罪哦 짠할까요? 要干杯吗? 要干杯吗? 정도였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씬이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씬 들어